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 말이야 너 스스로가 너 병적이라는 생각 안 드냐? 아 그깟 숙제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. 그냥 대충 하면 되지. 아, 뭐냐? 뭐 마치 수사하는 경찰처럼. 난 뭐든 대충 하는 거 싫어. 더구나 중학교 마지막 숙제인데 어떻게 그냥 대충대충 엉터리로 해서 내냐? 어? 야 경희야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다시 시작해볼까? 우선 네 생년월일이랑 어? 네 이름 한자로 어떻게 되지? 너 무슨 유씨야? 묘금도 유씨. 아 묘금도? 그럼 파는? 양파다! 왜 대파였으면 좋겠냐? 아, 야 병인 녀석 대게 걸렸어. 아 누가 이러냐. 형님 그 녀석 겉으로 보기엔 좀 순진해도 좀 불독처럼 좀 끈질기는 데가 있거든. 아, 야 근데 너도 조심해야겠다. 네 짝이 송윤호라며. 윤호도 알아주는 범생이잖아. 지금쯤 너네 집 앞에서 같이 숙제하자 이러고 있을지 몰라. 설마 임마. 아 근데 니 짝은 누구랬냐? 아 나 임채영. 걱정 없어. 그자 지금 벌써 숙제금 보고 그거 다 잃어버리고 지금 정신없이 놀고 있을지 몰라. 그래. 어 어서 오세요. 아 여기 있는지 모르고 한참 찾았잖아. 야 나다? 왜? 아 이긴 숙제해야지. 야 너 숙제하고 거리가 멀잖아. 나 지금 좀 너 보고서에다 나에 대해서 그렇게 쓸 거야? 임채용은 숙제랑 거리가 먼 아주 형편없는 놈입니다라고. 어? 어? 아, 아니 그건 아니고. 아이 자식 너 나에 대해서 잘 관찰해봐. 그럼 내가 아주 멋있는 놈이라는 거 한눈에 아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. 알았어? 그래. 그럴 것 같아. 진짜, 진짜. 왜 심플하냐? 골 때리네, 이놈아. 재밌다. 재밌지, 이놈아. 아이고. 나도 걱정이야. 신혜에 대해 내가 뭘 알고 있나 생각해보니까 단 한 줄도 제대로 쓸 말이 없는 거 있지. 차라리 너랑 나랑 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. 그치? 자, 너 짝이 누구였지? 아, 송윤호? 왜 웃어? 너 그거 모르지? 내가 한때 윤호 좋아했었던 거. 윤호를? 집안도 어려운데 밝고 씩씩하잖아. 우리 나이답지 않게 어른스럽고 사력있고. 얼굴도 그만하면 미남이고. 윤호를 좋아했었다고? 너 좋아하기 전에. 지금은 아니야. 지금도 좋은 감정 남아있는 건 아니고? 그런 거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겠어? 윤호를 좋아했단 말이지? 그냥 지나가는 말로 흘려들어. 지금은 안 좋아한다니까. 집안 어려운데 밝고 씩씩한 거 지금도 여전한 사실이군. 나이답지 않게 어른스럽고 사려있고. 그만하면 얼굴도 미남이라는 거.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. 야 박지훈. 지훈아 너 정말 이상하다. 내 말은 난 이상하고 윤호 그놈은 괜찮은 놈이다. 그 말을 잘하는 이유. 왜 대답을 못해? 진짜 그런 거야? 왜 이래 째째하게? 어, 난 째째하고 이상한 놈이고 윤호는 정반대다. 이 말이지? 송윤호를 좋아했다 이것이.
신분이요? 네. 누구 보러 왔는데? 아빠가 계세요. 왜? 엄마는 왜 같이 안 오시고? 안 계세요. 어머, 그럼 돌아가셨니? 네. 어째 학생들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겠구나. 아버지는 범죄자에, 엄마는 가출하고, 딸은 불량 소녀에. 아휴, 아주 콧가루 집안이구만.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. 2314번 한승호 씨, 여자 10번 정경 씨도 와주세요. 그래.